Shout out to the judges, shout out to DJ Leroy, all the B-boys who contended. 그냥 홍, 본명이 홍열이거든요. 숫자 10 쓰자 하고 그게 썼어요. 그래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그냥 이제 사람들이 장난으로 그냥 홍십 막 약간 이렇게 부르다가 그냥 진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외국 가는 거에서 외국 애들인데 뭔가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데 내 이름을 말하니까 좀 애들이 몰라요. 좀 발음하기 힘들어요. You're my 힘들어요. 그래서 아, 그 10, 홍텐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졌어요. 진짜.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쭉 쓸 줄은 몰랐죠. 실질적으로 처음 비보를 알리게 된 계기는요. 2001년도에도 독일에서 열리는 배틀 오브 더 이어라는 대회에 한국팀이 참가해서 베스트 쇼를 받곤 했는데 저는 그 자리에 없었으므로 뭔지 이거보다 2002년도를 더 기억해요. 저한테 2002년도가 되게 컸거든요. 2002년도에 영국에서 열리는 UK 비보이 챔피언십이라는 대회도 있었고 독일에서 또 배틀 오브 더 이어라는 대회도 있었어요. 저희가 UK 비보이 챔피언십이라는 대회에 가면서 자료에서만 보던 외국 애들이 다 여기 있네?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. 특히 미국 비보이,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막 니마인드란 비보이 되게 존경한다. 근데 그 비보이 거기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되게 신기했죠. 그냥 저한테는 계속 그냥 연예인 만나는 기분이었죠. 계속 그 장소 자체가. 되게 신기했어요. 근데 진짜 뜻하지 않은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회 솔로에 나가서 2등을 하게 됐어요. 그것도 스스로 되게 놀랐어요. 내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올라왔지? 약간 이렇게 됐고. 근데 더 놀란 거는 그 다음날 팀 배틀에서 저희 한국이 우승을 한 거예요. Korea vs France 2002. Hit and run.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쪽 외국 애들도 계속 코리아 외치고 막 저희가 또 그때 막 태극기도 아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. 태극기 때문에 막 더 한국 알아주고 그 대회 한 달 뒤가 이제 독일에서 열리는 배틀 오브 더 이어였거든요. 이 배틀 오브 더 이어에 또 제가 익스피디션 팀으로 참가하게 됐는데 이미 뭔가 좀 한국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. 그 여파 때문에. 그리고 게다가 또 보티 대회에서도 저희 익스피디션이 우승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가장 큰 대회 두 개가 그거였는데 그 두 개를 다 한국 팀이 잡아버리니까는 이제 갑자기 세상이 깜짝 놀란 거죠. 도대체 지금까지 어디에 있다가 갑자기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나타났냐고. 저의 유명한 무브들이요. 저는 딱히 제가 뭔가 하나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. 밸런스가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.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파워무브도 적당히 다룰 수 있고 스타일은 적당히 다룰 수 있고 그게 잘 조합돼서 제 캐릭터가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뭔가 딱히 제가 뭐 잘한다는 기술력은 없는데 근데 제가 하는 프리즈가 있어요. 그 프리즈를 제가 만들었어요. 만들었는데 이름은 정하진 않았어요. 근데 제가 막 계속 하다 보니까는 계속하고 그게 그 2002년도 배틀 오브 더 이어 영상에서 되게 음악에 맞아가지고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.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름 정할 생각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걸 홍텐 프리즈라 부르게 됐어요. 그게 그나마 유일하게 있는 제 그냥 스페셜한 무브인 것 같거든요.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배틀들은요. 일단 큰 대회들, 뭐 배틀 오브 더 이어, I-16, 네드볼 BC1, UK 챔프도 있었고 프리스타일 세션도 있고 이런 큰 대회들은 다 되게 비중 두고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. 거의 모든 대회가 크루 배틀이었거든요. 다 같이 하는 게 많으니까는 다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하니까는 그런 거는 되게 위안이 되고 좋았거든요. 솔로 배틀 같은 경우는 진짜 저 혼자서만 해야 되는 거니까 혼자서 계속 연습도 거의 혼자 했거든요. 그래서 혼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좀 쉬고 싶은데도 그냥 아, 연습해야지 하면서 억지로 하고 그러면서 미션에 좀 많은 비중을 둔 것 같아요. 저에게 배틀이란 어떤 의미냐면요, 역시 말 그대로 뭔가 싸움이죠. 근데 그게 직접적으로 상대하고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인 것도 되게 커요. 항상 느끼는데 자기 자신하고 싸움인 것 같아요. 내가 잘하면은 이기는 거고, 내가 내 스스로 못하면은 저도 이제 할 말이 없는 거고. 그래도 역시 처음에 춤춘 거 시작하면은 도전했던 거니까는 계속 배틀하고 도전하는 게 비보이로서의 큰 본질인 것 같아요. I-16 대회 한국관광공사가 후원을 해주고 있죠. 많은 도움이 되죠. 그런 큰 규모의 대회를 이렇게 후원해준다는 게, 그래서 대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네, 진짜 많은 도움이 있죠. 모르겠어요. 그래도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, 한국이. 그래도 이 정도의 관심을 가져주는 것 정도면 충분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가장 아쉬운 거는 예를 들어서 국립무용 막 이런 게 있잖아요. 국립발레. 근데 왜 국립 비보이는 없을까? 네, 그냥 그게 의문이에요. 저희가 뭐 물론 좀 더 역사를 만들어가고 해야겠지만 그래도 벌써부터 생각은 드는 거죠. 왜 국립 이런 이름이 붙으면 좀 더 사람들이 비보이를 아 멋있게 볼 텐데, 그럼 진짜 애들로 안 보고 아 진짜 저거는 하나의 직업으로 볼 텐데, 그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치, 비보이 안의 가치는요, 오리지널리티, 개인적인 캐릭터, 플레이버, 그걸 제일 좋아해요. 왜냐하면은 그게 없으면은 저희는 그냥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는 그냥 한 명 선수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, 저희의 삶, 뭐 저희 행동 이런 게 다 춤에 묻어 나오면서 각자가 캐릭터가 있고,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아 쟤는 비보이 누구다, 아 쟤는 비보이 누구, 이렇게 알 수가 있는, 저는 그게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캐릭터를 갖는 게.